자, 여러분들 지금 저 마늘 심으시고 하셔야 될 게 물을 주셔야 돼요. 물. 뭐 스프링클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. 이렇게 골물, 네, 비닐 위에까지 골물을 확 채우셔야 돼요. 물을 많이 채워놔야 이제 정자가 뿌리가 나오면서 이제 발화가 시작되거든요. 네, 물이 부족하면 여기 안에서 다 삼켜버려요. 지금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마늘 심으시고 이렇게 꼭 골물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. 여기도 지금 많이 채우는데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많이. 지금 비가 안 와서 워낙 말라서 여러분도 꼭 마늘 뭐 텃밭이든 뭐 이런 밭이든 스프링쿨러를 돌리거나 아니면 골물을 채우실 때 네, 비닐 위에까지 가득 채웠어요. 가득 채워놔야 물이 안으로 비닐에도 물이 들어가요. 뭐 골물을 채우다가 말아버리면 마늘이 싹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마늘 심고 나서 당장 해야 될 게 물.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. 위에 스프링클러를 돌리셔도 되고요. 이렇게 골물을 대더라도 흥건히 많이 이렇게 대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